안녕하세요, 구다발입니다. 지금부터 심시티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데이트 6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광역 그래나이트 호수로 플레이를 해볼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업데이트 7이 8월 말쯤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포럼에 올라와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알고 있다 라는 식의 그러니까 루머성 글이었지만은 최소한 그 글에 의하면은 개발자가 직접 8월 말에 적용이 될 거라고 말을 한 뭐 트윗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시즌1이 여러분의 보여드릴 수 있는 심시티의 내용들 다 보여드렸다고 보고 끝났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6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게임을 시작할 테고 8월 말쯤이면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다가 이제는 교통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는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될지 또한 지켜봐야 되겠고 도로를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그 도구 또한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차후의 일이고 먼저 업데이트 6 내용들과 관련해서 심시티를 플레이할 텐데 어디서 시작을 할 것인가. 이쪽 끝에 있는 게 나름 생김새가 괜찮은 것 같네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지도이기도 하고 썬더 리지 첫 번째 도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이 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제가 원래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를 시작하는 그 공백기 동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때 좀 더 능숙하게 플레이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백기를 가졌었는데 처음에 끝내고 나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플레이를 했지만은 시즌 2를 시작하기 위해서 생겼어야 하는 그러니까 조건인 새로운 업데이트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제 예상보다 더 그래서 지금 네 사실 플레이를 하지 않은지 업데이트 영상을 찍을 때도 30분 정도밖에 플레이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은 지 한 달 정도 지났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이제는 답답할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실력이 급 하락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 영상까지는 앞으로 만들어질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영상까지는 다시 처음부터 익혀나간다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 이제는 깔끔하진 않더라도 뭔가 뭘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라면 그때부터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백기 동안 아예 관심도 가진 건 아니니 나름대로 중요한 팁들 몇 가지는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대로부터 건설해 보도록 하죠. 초반에 자금이 없는 첫 번째 도시는 상당히 키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있는 시간이 앞서갈수록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죠. 먼저 바람 지도를 확인해서 공업을 어디에 건설해도 될지 바람이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쪽 끝에다가 공업, 여기다 공업 지역을 설정하면 되겠고 그러면 주거가 여기 길을 따라 있다고 하면은 다 이쪽을 쭉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교통량을 생각했을 때 요게 1차, 2차 3차까지 만들까? 대로가 3개 정도로 분산되면은 나쁘지 않을 텐데 일단은 여기다 대로 건설한 걸로 만족하자. 이제 두 번째 대로가 여기지. 여기까지 이걸 지어 아니 먼저 거리부터 건설하는 게 좋은데 점선과 관련해서 제가 또 새롭다기보다는 직접 이제 확인을 한 사항이 시즌 1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점선이 이제 대로의 경우는 약간 다르죠. 대로의 경우는 약간 다르니까 먼저 거리를 만들 텐데 이쪽에서 짓죠. 거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나서 점선 사라졌으면 점선이 이제 생겨나면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점선이 건물이 고밀도 최고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영역이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구역을 설정한다 했을 때 보여지는 이건 왜 이렇게 작게 보여주는지 모르겠네. 공간을 막아버려야 크게 나오나? 다시. 자, 여기까지 공간을 먹는다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건설한다 하면은 이상하네. 왜 원래 이 끝에 있는 이 직선 이게 길죠. 좀 더 상당히 긴데 그래서 어느 정도 확장이 가능한지 먹을 공간을 다 이제 차지하는 것까지 보여주는데 이번엔 안 보여주네요. 어쨌든 거리를 건설한 이유가 대로 이 뼈대 대로는 뼈대로서 심시티의 뼈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거리들을
혈관처럼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뼈에는 아무것도 붙여놓지 않고요, 구역을. 이런 식으로 혈관을 만들어, 참,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한 비유가 되는데, 예, 혈관에만 이제는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교통 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꼼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아, 대로에다가 건설해야 이게 길게 나오는 거였구나.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또 기억이 났네요. 어쨌거나, 지금 이쪽 두 개가 꽉 찰 수가 있으니, 보자. 이렇게 반을 주거 지역으로 차지를 해주고요. 나머지 반을 상업으로 차지를 해주면은, 지금 반반씩 한 거 맞나? 이 거리를 깔끔하게 맞추지 않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지금 일직선이, 어씨, 렉이 갑자기. 이렇게 약간 벗어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반반 차지를 하고 있고, 이거. 오케이. 깔끔하게. 그 다음에 상업을 또 여기다 이렇게 지어주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까지 그냥 걸어서 일을 하러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교통 문제를 많이 해결할 테고,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게 하고, 대로를 건설하면 약간 차이가 있죠. 공간을 확보하는 게, 공간 확보하는 게 표시되는 게, 그걸 깜빡했었는데, 보자. 거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거리를 확보해 두고, 대로를 여기다가 건설하도록 하죠. 여기쯤에 건설해야 이젠 이 넓은 공간을 적용할 텐데, 지금 부수진 맙시다. 워낙 비싸게 들인 돈이라, 초반에 없는 돈,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없는 돈 낭비할 필요는 없고, 자, 이것까지 건설해 준 다음에 상업지역 여기까지, 여기는 거리 주거로 꽉 채우고, 여기다가 대로를 연결합시다. 적당할라나? 오케이. 모르겠네요. 이게 잘 적용이 될지. 여기서 이쪽 길로 올리게 되면은 주거가 이쪽 공업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이쪽 상업지역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양분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러길 바라고요. 풍력발전소는 고지대에 지을수록 좋은 걸로 알고 있으니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바꾼다 하더라도 일단은, 네, 아무거나로 이제 풍력으로 그냥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물 이쪽에다가 일단 내리고요. 전기, 물. 자,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립시다. 자, 이쪽에 대로, 이쪽 대로를 놔둘 것인가 부술 것인가. 이쪽 공간에 주거든 상업이든 구역을 확정하게 되면 약간 남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중에 가면은 아까울 수가 있으니 대로를 좀 더 갖다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짧은 거리를 대로로 건설하는 것에만도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니, 아, 굉장히 아쉽네. 여기서 뻗어나간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여기쯤? 이렇게 지어줘야 되죠. 지금 여기가 딱 맞는데, 그래야 구역이 잘 활용이 되는데, 이렇게는 아직 안 되고, 보자. 차량이 다 이제는 대로를 이용한다 했을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쪽 선상에도 이 산맥을 따라서 지어질 수 있는 대로가 필요한데 이런데 하나 그냥 추가를 하면 보기가 참 그런데. 이걸 어쩐다. 자, 한번 머리를 써봅시다. 여기를 그냥 부수고 반쪽짜리로 만든 다음에 꺾어서 들어가게 만들까?
여기만 일단 연결을 끊고. 이게 문제네 또. 아, 생각이 항상 그때그때 계획을 한걸 집어넣으려다 보면. 물론 지금은 애초부터 초기 자본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를 다 설정하고서 설계를 하고서 이제는 도시를 시작하지 못하죠.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 이거는 어떤 형태로 가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전기가 끊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죠.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까지 좀 확장을 하고서 Shift 키로 꺾이지 않도록, 각도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고. 곡선이 가능하려나? 오케이, 곡선으로 이렇게 해줍시다. 그다음에 이 90도를 꺾게 만들려면은 역시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걸 지어놓고. 아, 점선이 마음에 안 들게 나오네. 다시 여기쯤 지어놓고. 오케이, 됐다. 사서 고생이죠. 사서 고생. 항상 딱딱이라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케이. 구청. 아, 구청을 깜빡했네요. 근데 구청을 만들면 마이너스 300씩 빠져나간단 말이죠. 지금 행복도를 증가시키는 게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 하수. 하수 배출관이 건설이 될 위치가 바로 하수 처리장과 양수장이 건설될 위치니까 큼지막한 사각형이 필요한데요. 어디에다가 그 큼지막한 사각형을 설치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죠. 일단 야 이런 싸구려 도로로 요 끝에 건설한다고 치고, 이렇게 여기다가 하수 배출관을 설치하죠. 이렇게 이제 공업을 빨리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자, 대형 도로는 어디까지나 뼈대. 그거를 잊지 말고 이렇게 하고. 아, 여기까지. 상관없긴 하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로 점선이죠. 대로 점선은 약간 그대로 맞지가 않으니까 또 다른 노하우라고 할지, 그 중요한 꼼수라고 할지, 여기에 있는 큰 나무열 또는 작은 나무열도 마찬가지였나?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길이가 이제 고밀도 건물이 들어섰을 때 차지할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 나 흙길로 그냥 지었어도 되는데, 왜 내가 흙길로 안 지었지? 그 다음에 이거를, 아, 제발. 가장 끝머리에, 이 정도가 가장 끝머리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고, 공업을 여기다가 채워 넣어 봅시다. 그러면 딱 깔끔하게 여기까지 차서 들어갈 테고. 물론 어디까지나 이게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하는 거고, 실제로 얼마나 좋을지 봐야 되겠죠. 얼마나 좋을지. 그 다음 거 아니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부수고 이렇게 하고서. 오케이. 그러면은 공업도 어느 정도 기본은 처리가 됐고, 뭐 이제는, 예, 돈이 벌써 이렇게 없어졌으니 돈이 쌓이길 기다리는 것만 사실 남았네요. 한번 현 상태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세한 수치들을 볼까요? 일자리는 역시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고, 상품도 아직 판매가 다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상업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화물 또한 미처리 화물은 18개. 오케이, 공업도 약간, 아주 약간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여기다 왜 주거를 건설하지 않았지? 네, 건설 안할 이유가 없죠. 여기다 건설해 주고요.
왜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에 있는 차량들이 빠져나오면은 이렇게 삥 둘러가야 되죠. 공업적으로 일을 찾으러 간다 했을 때 이건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나중에 이게 고밀도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또한 절대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나중에 교통 문제가 많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언급해 주셨던 힌트이기도 하고 충분히 다양한 정보 출처들을 통해서 공인이 되고 있는 사실이 이게 사각형으로 교차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만들어도 이 T자형으로만 차량을 그러니까 세 개만 합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시키긴 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차후에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직은 그 문제가 당면한 건 아니니까요. 아이고 벌써부터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청 건설 이런 데다가 딱 건설하면 느낌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대각선에다가 이렇게. 근데 굳이 공업 쪽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될 거. 주거지역 근처에 지어서 이 공무원들, 이 구청에 일할 사람들도 바로 가깝게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테니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방금 생각난 게 여기 중간, 딱 중간이 어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야, 이렇게 뭐 대로 이렇게 중간 이런 연결이 안 되잖아 하고 딱 그리고 나서 딱 시프트 그냥 부수고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대로를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럼 여기다 연결 안 시켜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두 개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또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차로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리 T자형이 그 사각형이래. 십자 모양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낫다고 해도 많으면 안 좋죠. 항상 적을수록 좋은 일이고. 어쨌거나 구청 먼저. 구청을 여기다가 이렇게 건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쇼핑객. 아, 이름. 썬더 리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리지가 뭔지. 리지가 뭐야? 영어로 리지. 제가 예상하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거라고 보기가 그거를 니지라고 번역을 했나? 제가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글로 영어로 이 써져 있는 이름을 한글로 그대로 직역한 도시 이름들을 짓는 게 가장 머리 안 쓰고 편하게 가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었는데 썬더, 천둥, 리지 그건 절벽이든 절벽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뭐 천둥 절벽이라 짓죠. 왜? 아 영어로 벌써 바꿔 아닌데? 절벽 한글이 왜 안 지어져? 뭐야? 네 한글이 갑자기 안 써지네요. 됐다. 오케이 천둥 절벽 도시. 이름이 참. 지금 주거를 더 많이 늘려달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에도 지을 수가 있죠? 깜빡했네. 이렇게 짓고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미리부터 그러면 설계. 지금 돈을 모으는 시간이야말로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딱 좋은 시기죠. 보자, 여기서 대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물론 이런 곡선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 이쪽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 이거를 그냥 이대로 쭉 해도 근데 지금 뼈대와 혈관 이 개념으로 간다면은 혈관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부담감을 줄 뿐이죠. 괜히 부담을 너무 많이 주게 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중간에 대로가 뼈가 딱 이렇게 끊어줄 필요가 있을 텐데 어디에 끊을 것인가.
건설을 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차역이 기차를 엄연히 사용할 수가 있으니 나중에 다른 도시와의 상호작용을 생각한다면 기차역 또한 어딘가 배치를 하는 게 좋을 텐데 한 개라도 기차역 시청 옆에 딱 건설 도시의 중심부에 건설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연히 이쪽에 벌써 주거랑 상업이 많기 때문에 이쪽 이 저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간 쪽에 그러니까 고지대에다가 기차역을 지으면은 요쪽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뽑아져 나오고 일꾼들이 그다음 일꾼들이라고 하면 참 노동자가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 위에서도 사람들이 출근하러 오면은 요쪽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도록 하고 아 그러면 이 도시의 기능 광역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인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로 일하러 올 것인지 아니면 일하러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도시로 외부와의 교류는 신경 안 쓸 것인지 일단 첫 번째 도시로서 지금 업데이트 6 확인하는 겸 다시 심시티 감각을 키울 겸 첫 번째 플레이하는 도시는 특성화를 시키진 않을 테니까요. 그니까 기차역을 안 지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짓게 되면은 나중에 그때 가서 따로 적용을 해보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몰랐는데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분명 생겨난 차이로 풀 같은 게 이제는 구현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분명 이런 풀은 보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이 풍력발전소의 지표면이 참 이상하게 눈에 띄죠. 네. 멀리서 봤을 때 좀 더 자연적인 풍경을 만들려고 이런 뭔가 텍스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거나 지금 고사 주거를 좀 더 배치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아 이런 네 다시 또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 보자 나머지 주거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지금이 딱 적당한 시기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아니 이쪽 이런 곡선을 그리게 만들 끝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건설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곡선을 그리고 아 곡선을 그려줘 너무 강하게 이쪽에서부터 와야 되겠구나 하 오케이 깔끔 꾸불꾸불하게 잘 도로가 땅이 튀어나오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쪽 그런 버그들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네요 멀리서 보면은 깨져나가는 듯한 그리고 여기쯤에 끊을까 여기에 끊고 나머지 반을 혹시 왜 이렇게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장 언저리에 딱 지어주면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쪽 뼈대는 다 완성이 됐고 나머지는 혈관인 거리를 통해서만 건설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이거 너무 멀잖아 이렇게 해야 될까? 곡선을 그리자 또 깔끔하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건 또 마음에 안 드는데 차량이 지금 좌측 통행 왼쪽이 차량이 빠져나가는 길인가? 아니면 이쪽이 빠져나가고 이쪽이 들어가는 거라면 아 맞네요 그러면 특별히 길을 안 건너도 알아서 쭉쭉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 도로를 딴 걸로 했구나 이런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보기 흉하니까 부숴버리고 그냥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쓰레기를 신경 안 썼네요. 쓰레기가 넘쳐난답니다. 쓰레기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 공업 쪽에다가 건설하는 게 가장 적합한 위치일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업이 찰지 제가 여기 뚜렷이 계획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바람이 부니까 태우면은 또 아 이런 이게 돈 안, 나름대로 지금 불필요한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쌓였으니까 좋아. 여기다가 일단 이거 부수고 요렇게. 아 곡선 좀 더 점선에 걸리지 않게 한 점선 없애는 게 Alt를 눌러주고 중간에 오케이. 저걸 부숴야 되는구나. 이거 근데 이걸 안 이걸 부수면 또 걸리는 공간이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오케이 좀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구나. 오케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최고 고밀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 같고 쭉 올리자. 아이 참. 됐어. 이렇게 해주고요. 워우 뭔가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러면 얘 이것 때문에 안 맞는구나. 그걸 생각을 안 했네. 이런 바보같이 일단 이거는 없 여기까지 없애고 어떻게 할까? 곡선을 그리게 만들까? 아니면은 연결을 안 시킬까? 모르겠네요. 쓰레기통을 그냥 쓰레기통이래. 쓰레기 처리장을 이렇게 말고 이쪽 안쪽에 걸리지 않나?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보자. 공간 업그레이드 할 공간 약간 남겨두고 공간이 충분할라나? 오케이 벗어날 수 있네 다행히도.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고 여기쪽에다 공업 채우면 되겠고 아직 수요는 충분하다고 하니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짓는 거는 요쪽에 차량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너무 길게 만들어버리고 차라리 여기가 가장 큰 문제 고난이도 지역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버릴까?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면은 좀 어이 시간이 또 멈췄어. 점선 따라가는 거 만들고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다가 도로를 이렇게 배치해 줄 수가 있죠. 요쪽에 남는 공간은 그러니까 경찰서 아니면 소방서 같은 걸 여기 딱 도시 중간은 아니지만 얼추 그쪽 위치가 되는 여기다 딱 건설해주고 남는 공간은 여기는 시청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공간이고 뭐든 간에 여기 나중에 또 채울 수가 있고. 오케이 뭐야 벌써 버림을 받았네. 화재 현재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초반에 세금을 좀 먹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게 불행하지도 않고 10%까지 올리고 질병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있다네요. 이런 데다가 이제는 의료기관 이런 거 설치하면 나쁘지 않은데 요거 없애자. 이거 없애고 자 의료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요런데 여기도 나쁘지 않고 시뮬레이션이 부족하다네. 근데 이런 한 달에 한 시간에 1000씩 벌고 있는데도 아직 부족하네요. 저 아래쪽은 얼추 어떻게 짓고 싶은지 대충 설계가 끝난 것 같은데요. 위쪽이 문제네. 주거 상업 다 채우고 여기 공업 채우면 여기에 뭘 채울 것인가.
또 주거 상업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은 왠지 여기 만들어져 있는 절벽이라는 것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게 연결되기가 힘들겠고, 그렇게 힘들게 연결되는 교통은 나중에 인구가 고밀도로 높아지면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얘네들 지금 행복도가 얼만가? 아직 중간 밀도는 멀었나? 쭉쭉 행복이 올라가고 있고, 현 시점에서 돈 모을 사이에 저 무직이 약간 있다네요. 무직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쇼핑객 불만족도 약간 있고, 상업이랑 주거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산업은 딱 맞네요. 요도 그러면 대칭성을 이룬다 해서 대각선으로 이어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복잡하게. 그냥 보자. 아까 썼던 걸 이용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곡선 좀만 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중간을 끊어버리죠. 중간 두 칸까지 끊어야 되나? 어디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길이를 모르겠지만 좀 크게 없어지고 어디서는 짧게 없어지는 그 모습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오케이. 맞겠죠, 아마. 맞을 거라고 믿고, 딱 반반일 거라고 믿고, 여기다가 주거. 주거랑, 아니다, 주거만 해도 되겠다, 일단은. 없애고요. 어떤 도시가 만들어질지 전혀 상상이 안 되네요. 원래 초반에 돈이 많아가지고 도로도 다 만들어 놓고 뭐 어디에 뭐 설치할지 딱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시즌 1이 이제는 후반대에 들어서면서 계속 그런 스타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다시 오랜만에 차차 계단을 하나씩 밟으면서 올라가는 듯한 플레이 스타일을 하니까, 지금 어떤 모습을 띌지 전기 아직 충분하고. 그분이 원자력 발전소가 얼락이야 고속도로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구나. 뭔가 더 필요할 거라고 믿었는데. 질병 여기에 건설한다고 했었나요 제가? 여기? 교차로가 없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원활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이쪽에다 지으면 여기로 가는 게 이렇게 둘러가게 돼서 약간 번거롭죠. 이쪽에다 지으면은 유일하게 힘들게 좀 가야 되는 게, 돌아가야 되는 게 이 녀석인데, 지금 크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쭉 대로에다가 짓고 싶은데, 여기가 어떤 식으로 차질지, 어떻게 건물들이 채워질지 제가 전혀 모르다 보니까 모르겠으니 불안하네요. 어디에 지을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케이. 이미 여기가 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연결망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항상 여긴 비어있는 공간이 될 테고, 이쪽에는 왼쪽, 이렇게 봤을 때 왼쪽 면은 항상 비어있을 테니 여기다가 딱 중간에다가 지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됐고, 교육은 아직 좀 더 사람들이 더 중간 단계 건물이 들어설 때쯤에 교육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나서. 거리 여기 쉬프트로 찍어주고, 중간을 끊을까 아니면은 여기쯤은, 근데 여기서 대로가 또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낼 테니까 여기도 중간을 끊어버리죠.
오케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안 넘어가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AI의 한계지만 어쨌거나 보여지는 걸로만은 가능한 것처럼 상업을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 상업을 이용하려면은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약간 문제네. 차라리 어차피 여기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따로 오는 게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상업을 건설해주고 안 없어져. 아, 건물 남아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랑 여기가 여기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주거로 다 채울 것인가. 상업을 또 하나 집어넣을 것인가. 아래쪽에 상업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아, 이걸 부수면 되겠네. 없앴어야지. 근데 이런, 다시 또 건설이 되잖아. 상업 아래쪽에도 하나 지어주고 그다음 주거. 교통이 괜찮나? 모르겠네요. 보자. 행복도 괜찮고 쇼핑객들 잘 걸어 다니면서, 여긴 약간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러네. 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데 차를 타는 게 적합하니까 교통이 생기네. 뭐 어쩔 수 없는 여기 다시 주거로 바꾸고 여기 좀 부순 다음에 상업을 추가할까? 그것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를 생각한 나중 후반전을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미리부터 여기를 제거하는 게 낫겠어요. 요 정도까지 제거해가지고 실수 없애주고 상업을 여기다 짓죠.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주거로 한글이 아닐텐데 이렇게 해주면은 여긴 여기 여기서 이쪽으로 교통 가는 거는 크게 교차로가 이런 대로가 없다 보니까 대로 교차로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희한하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경찰서가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일자리 중산층이 약간 요구되고 있는데 아직은 중산층보단 중간 단계 밀도. 도로 업그레이드가 떴네요. 오케이, 도로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제. 자, 다 지금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나? 여기 다 업그레이드, 여기도 업그레이드. 오케이, 여기 업그레이드 해주죠. 오케이, 주변 도시에 속속 들어오면서 쇼핑객들이 즐거워합니다. 일단 급속도로 발전하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만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요. 항상 이삿짐들 한꺼번에 들어올 때 상당히 좀,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한 3,4천, 막 5천까지 올라가고 나서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지금은 여기 다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이삿짐 차량들이 막힐 정도로 교통이 많아질 것 같진 않네요. 여기 왜 노란색이지? 여기를 끊고, 여기 연결망을 끊고 여기가 이쪽으로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든 간에 연결을 시키는 게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약간 문제가 생길 여지가 강합니다. 여기가 어쨌거나 지금 불이 나기 시작하네요. 소방 서비스는 여기다 건설하면은 이쪽을 가서 아래쪽 길로 바로 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서 위쪽 처리할 수가 있고 공업지대도 항상 조심해야죠. 공업지대에 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 약간 여기다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다 짓도록 하죠. 아, 왜안 되었어? 얼마나 후회할지 모르겠네요. 저기다 지은 것을. 지금 이 도시는 처음부터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실 수 있지만은 막한 100만, 그러니까 100만 명까지는 아니고 몇십만 명이라는 인구를 기대하고서 건설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유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성공적인 도시. 그것을 최우선 해서 도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실업 위기? 오케이. 공업 이제 다시 늘려줄 때가 왔고요. 여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문제네. 아하,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도 될라나? 여기에 대로를 건설해주고, 뭐지? 분명 비공개 광역으로 했는데? What the? 제발, 내가 또 공개 광역으로 했다고 말은 하지 말아줘. 제발. 공개 광역이 아니길. 자, 메인 메뉴로 이동해 봅시다. 제발, 시작. 시즌 2. 공개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지? 여기는 잠금 표시가 있어야 비공개죠. 아, 공개로 또 만들었어. 미치겠다. 다시 또 시작해야 되네요. 아, 네, 참 슬픈 인생입니다.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다시금 보여드리는 거는 힘들겠고, 이번 영상을 그냥 몸풀기 영상으로 쳐야 되겠네요. 예, 몸풀기 영상이었다라고 보고, 다시 시즌2 정식 시작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거를 통해서 제가 초반에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를 예상하실 수가 있고, 이제는 좀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으니, 좀더 알고서 하는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차후에 한 네다섯 번째 영상쯤 가서, 이제 그런 영상들이 아마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심시티 시즌2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거 시작이 되었고요. 시작은 참또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